아, 정치재판, 맞아. 정치재판 리부트를 할 예정이에요. 지금 이코라지로 공지한다는 게 존나 웃기긴 한데. 정치재판을 다시 할 겁니다. 기존에 정치재판을 안 하게 된게 댓글에서 너무 싸우는 것도 있었고, 좀 공격적인 컨텐츠가 될 수도 있어서,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지. 그래서 안 했던 건데, 이제는 다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. 지금 이제 리플레이가 기능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, 사용자들 닉네임을 다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. 리플레이에서 캐릭터 닉네임으로 나오게 할수 있어요. 그렇게 해서 리플레이를 관전을 하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실력적으로 이걸 봤을 때, 그러니까 전에는 풀 영상이 있어야 했잖아. 1부터 10까지 영상 그 판을 전부 담은 영상 내용이 있어야 했는데,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 제보가 많이 없어. 영상을 녹화를 계속 틀어놓고 게임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. 간단한 스크린샷으로 받고 리플레이 코드로 닉네임 공개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네. 여러분들이 뭐 아우 저 호그 새끼 조금만 못하네 댓글 이렇게 달려도 호그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스크린샷만 있으면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해졌고 그리고 보는 것도 조금 더 편하게 볼수 있을 거예요.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혹시나 내가 게임 중에 억울한 정치를 당했다,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저렇게 못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?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제보를 보내주세요. 그러면 시청자들이랑 그리고 저랑, 이거는 근데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처럼 2조 뭐 13항에 따르면 이 사람 로드오그가 갈고리를 못 맞췄기 때문에 로드오그의 죄질이 크므로 징역 6년에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. 그냥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뭐또막 걷어대고 막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 토론은 괜찮아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이 사람도 잘못하지 않았을까요? 이 정도는 괜찮은데 뭐 이게 무슨 제 잘못이냐? 뭐 갑자기 막 급발진해가지고 막 입에 개거품 물고 막 발작 일으키면서 막 그러는 새끼도 있거든. 그러면은 이제 조금 피곤하지. 본인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. 그러지 말아달라 이거죠. 좀 거품 좀 물지 마세요. 그냥 게임이에요. 뭐 그렇게 거품 물나 모르겠네. 어쨌든 제보 많이들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.